서영원의 주력 종목. 오늘 이델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주력하실 예정이십니까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 종목은 초록빛 미디어, 세 번째는 CJ시푸드, 네 번째는 사마 네트워크스 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보니까 콘텐츠 관련된 종목이 두 종목이나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눈에 띕니다. 오늘 어떤 종목을 더 주력을 해볼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 좀 공매도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좀 우려감스러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기업 자체적인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LCD와 OLED 기술을 활용한 뭐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신 종목일 겁니다. 최근 OLED 쪽에서 특히 TV 패널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, 이 대형 패널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아이폰 13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라면 모바일 OLED 쪽에 대한 매출 증가도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전일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요. 하반기 OLED 출하량이 모바일이 3천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9%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, TV 역시 42%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면서 3분기에 대한 흐름들에서는 흑자, 영업이익이 흑자가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역시 공매도 증가가 있습니다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부정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부분이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컨텐츠 관련된 종목에서 사마 네트워크스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방송사 프로그램 외주 제작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드라마 콘텐츠 업체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OTT 산업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OTT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콘텐츠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OTT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콘텐츠 기업들의 주가는 좀 오를 수 있다는 점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직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9월쯤에 한국에 상륙한다, 출시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OTT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 기업들의 좀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사마 네트워크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